저희가 매 뭐였죠? 술이 많죠. 네. 처음처럼이랑 콜라보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술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 처음처럼 라벨이 각자 다 다르게 붙어 있는데 이게 개처럼 왕이 이 라벨을 보여주는 순간 그 개를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고 가장 못하는 사람이랑 잘하는 사람 뽑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왕이 되고요. 못하는 사람은 소주를 처마시게 되는 거죠. 야, 목숨 건다 오네. 아, 뭐야? 뭔데? 아니 제가 범죄 소식을 안 봤어요. 이거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안 봤어요? 그쪽 오케이, 왜 안 봤습니다? 저는 이 술 게임 하기 위해서 이걸 봤어요. 자, 뭐지? 아 진짜. 와, 제가 이걸 뽑았어요. 아, 나 뭔지 알게 뭔지 알았어. 근데 이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7년 6월 20일. 정했습니다. 정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만 한 사람이 있어요. 와! 뭐 있어요? 그건 이제 형 클럽처럼 이런 게 나왔어요. 한 골. 와. 베스트가 누군가요? 이현. 혹시 이번에는 그거 할까요? 워스트가 술 두 잔 마시기. 여자를 세 잔. 세 잔. 근데 하도 왔지.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런지 너무 다 열심히 해서 너무 어려웠어. 좀 많이 봤어. 와. 베스트는 이현석 씨. 진짜 이거 핥아 먹을 때도 있어. 워스트는 감사합니다. 강민석 씨. 이 조카들 보면서 오줌까지 쌌어. 여기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초반에. 아 근데 그거 오줌을 진짜 쌌어야 돼. 그랬으면 이제 진짜 개공반에 한눈이하고 개하고 개제 싸움을 했는데 뒤에서 밀려가지고 사람이 됐어. 그 순간 사람이 됐어. 여기 내가 광견병이어가지고 민석 씨 이제 세 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안돼 안돼 한 잔 더 한 잔 아니 잠깐 잠깐 근데 이걸 진짜 네 개를 다 마시면 개가 되잖아요. 게임이 끝났는데 그러면 1등 시켜줄게요. 그럼 나 1등 주지 마. 그럼 나 다 마셔야지. 그럼 민석이 먹어봐. 감사합니다. 벌써 다인데? 혼자